제가 이제 승차감이라든가 연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트립상으로 연비가 이제 18.0km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직원분들 좀 험하게 타기도 했고, 제가 계속 세워두고 시동만 켜놓기도 했고요. 이걸 다시 한번 OK 버튼 꾹 눌러가지고 연비를 지금 초기화 시키고요. 한번 테스트 중에 대략 한 10km 정도를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긴 지금 전라북도 전주 시내권에서부터 이제 주행을 시작을 하고요. 자, 후방 카메라 굉장히 좋네요. 돌리면 핸들 각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핸들 각도에 따라서 좌로우로 움직이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요.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기판 왼쪽에는 이제 에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운전을 할수 있는 도움 레벨 그래프가 나오고요. 가운데에는 속도계, 그 다음에 옆에는 오른쪽 옆에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및 트립 컴퓨터가 들어가고, 맨 우측에는 이제 배터리 잔량이 이제 나오네요. 그 내비게이션이 현대에서 이번에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에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일반 길찾기 뿐만이 아니고 경제운전을 할수 있게 뭔가 이제 지형의 고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목적지를 설정해놔서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 전에 언제부터 엑셀을 떼면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안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껴 써라 이거죠, 기름을. 예, 지금 운행을 제가, 어이구, 완만한 속도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우선 이거랑 제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아반떼가 있을 거예요. 아반떼랑 비교가 되는데, 우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반떼보다 좀 비싸요. 아반떼보다 한300 정도가 비싼 것 같은데, 결정적인 이제 아이오닉만의 장점을, 구매 혜택을 말씀드리자면은, 아이오닉은 지금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정부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140만원 감면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200만원이 나오면 거기에 140만원, 60. 물론 이거 한 대략 등록세 취득세가 아마 180 정도가 나올 거예요. 180, 160? 그럼 정부에서 이제 140만원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40만원 지원하고 또 플러스 알파 이제 지역개발 공채까지도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대략 150만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환경부에서 차량을 등록한 이후에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드려요. 자, 그 해당되는 차종이 뭐냐면 소나타 하이브리드하고 지금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아니에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소나타하고 아이오닉만 정부에서 100만원 추가로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반떼라든가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들에 비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4,5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어요. 가격이 조금 더 아반떼보단 비싸긴 한데, 정부에서 받는 혜택까지 계산을 하시면은 가격 차이가 실질적으로 견적상으로는 한 100만 원에서 뭐15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등급에서 보면은. 지금 운행해 본 승차감 느낌은 어떠냐면은, 우선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뒷부분 서스펜션이 멀티링크, 아반떼는 토션빔인데, 토션빔에 비해서 이제 좀더 좌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부드러운 승차감이 나오고 있고요. 정숙성도 좀더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뭐 경쟁사 이제 프리우스는 이제 유리 두께가 3.5T 정도의 이제 유리가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4.0T, 그러니까 0.5mm가 더 두꺼운 유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을 좀 많이 차단했다, 정숙성도 잡았다, 현대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실내 대시보드 같은 데 있는 질감 굉장히 좋아요. 물렁물렁. 우리 뭐좀 경제형 차들은 보면 플라스틱 마감 많이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 소재로 마찬가지 대시보드 마감이 되어 있고, 계기판 클러스터 하우징도 보면은 이제 가죽 스티치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고급감을 많이 살렸네요. 아이고, 카메라를 선루프에 매달아 놨더니 달랑달랑 뭐 흔들린 소리가 좀 많이 나요. 지금 우선 한 2km 정도 운행을 했을 때는 한16 정도의 연비가 나오고 있고요. 차가 좀 정차가 되는 걸 감안했을 때제 운행 습관이 나쁘기도 하고. 네, 연비가 조금 더 주행을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전주 시내권에서 약간 외곽도로까지 해가지고 총한 10km 내외 정도의 운행을 한 결과, 연비는 트립상으로는 지금 현재 21.4km, 5km가 나와 있네요. 시내 구간에서는 대략 18km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주행, 그러니까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외곽도로 같은 데서는 한 20km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17인치 휠을 끼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연비는 굉장히 휠 사이즈에 비해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